올해 1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적 규모의 권위 있는 발명대회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여성발명인들에게 다양한 판로 개척과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의미 있는 박람회입니다. 여성의 발명이 세상을 바꾼다.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을 위한 축제, 여성 발명왕 엑스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성 발명가를 위해 올해는 또 어떠한 든든한 지원을 해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발명협회 김현숙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 발명왕 엑스포 어떤 대회인지 한번 좀 자세하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 발명왕 엑스포는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 대회와 여성 발명품 박람회가 통합된 행사입니다. 올해 1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 대회는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적 규모의 권위 있는 발명 대회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여성 발명인들에게 다양한 판로 개척과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의미 있는 박람회입니다. 여성 발명 대회하고 그다음 발명품 전시회가 합쳐진 그런 대회군요. 네, 자, 근데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행사의 전시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뭐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역시 대대적인 집합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 발명품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 발명 대회에는 전 세계 여성 발명인이 참가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내에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은 비대면으로 심사를 합니다. 내국인은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심사가 완료된 후 시상식은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합니다.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이 여성들만 어떻습니까?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성이어야 하지만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여성과 그 여성 권리자가 대표이거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여성 권리자가 반드시 뭐 기업 대표가 아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양한 그 내용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모든 참가 기업에게 상설로 운영되는 온라인 전시관 내 상세 페이지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쪽에 판로를 개척하실 수 있도록 유통상담회도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 기업에 한해 SNS,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 홍보에 꼭 필요한 발명품 홍보 영상도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 발명 대회에 발명품을 출품하셔서 심사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그랑프리, 세미그랑프리, 금은동 본상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장상, 그리고 정보부처 장관상 등 특별상 수상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계 여성 발명대회는 올해로 또 14회째를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수많은 그 발명품들이 아마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거나 좀 소개해 줄 만한 또 발명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그랑프리를 수상한 키풀이라는 제품이 제가 떠오르는데 이 발명품은 차키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공유하는 어플이자 단말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출근 시간에 차키를 안 가져와서 좀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키풀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한번 방송 출연하셨는데 또 어떤 또 발명품이 있을까요? 해외 발명품 중에는 식물의 껍질로 다용도 펜을 만든 페루 여성 발명가가 있었는데요.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발명품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수상 그 품들을 한번 봤는데 심사관인 제가 보더라도 아주 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뭐 시기성이나 실용성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상업성까지 갖추다 보니까 수상을 할 만한 그런 발명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그 2021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 참가하려면 이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희망하시는 지원사항을 선택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참가자 또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발명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들도 사이트에서 바로 업로드하시면 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간 기간인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참가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네, 신청 기간은 7월 11일 일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발명품 홍보 영상과 유통 상담은 신청 접수 순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여성 발명 기업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그 여성 발명원 엑스포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지원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 지원 동료나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 발명인들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 여성 발명 기업인 분들 중에는 소상공인도 계시고 1인 창업기업도 많기 때문에 2021 여성 발명화 엑스포는 참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무료로 온라인 전시와 유통 상담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 발명품 홍보 기회의 장을 마련해드렸으니 부담 없이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 얻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성 발명가들이 섬세하고 창의적인 발명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광고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되기를 저희 매시의 특허청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신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김연숙 과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